안녕하세요. 기분이 또 애매해서 또글 쓰고 있는 거를 뭐 앉아있는 김에 또 이제 적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랄까 덥다야. 글을 쓰는데 그냥 뭐 푸념글이죠. 푸념글. 이번에 쓰는 건 푸념글인데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웅행웅행 하는 건데 이제 보시는 분은 없지만 네 이제 테스트 겸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틀게 했습니다. 잊어버리거나 웬만한 말할 때 노래 들리니까 집중을 내가 못한다. 하여튼 뭐라고 해야 되지? 약구조문 지식은 뭐랄까 자기 약간의 자기 비하적인 그런 표현이랄까? 그런 거란 말이죠. 참제 지식이 얕고 좁다 뭐 그런 의미인데 저의 아이덴티티는 오메, 엄밀히 말하자면 오메시발입니다. 아, 욕이라서 근데 사람들이 너무 싫어할까봐. 그리고 트위치에서 제가 트위치를 처음 이제 시작했을 때는 오메시발이, 그러니까 이게. 제가 대시보드를 가볼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생방송 알림 원래 이게 처음에는 그거거든요. 아이디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디를 기준하자면은 TJ491의 방송입니다. 이런 식으로 디폴트 값이 매겨져 있다고요. 생방송 알림이. 근데 이제 제가 오메시발 이게 이제 제 그러니까 방송입니다. 이렇게 디폴트가 돼 있던 거지. 그래서 방송을 했는데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언제 처음 시작을 했냐면은 잠깐만요. 내가 업적이 있거든요. 업적의 여정의 시작이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잠깐만요. 업적의 시작이 언제니? 아 이거 자 처음에 트위치를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시작한 게 2018년 4월 6일 날.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제 구경을 해본 거죠. 시작한 건 아니고. 방송에 어디서 방송하던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그래서 이제 4월 6일 날, 그러니까 1년 하고도 6개월 이상 지난 일이죠. 그래서 18년 4월 6일 날 처음 들어와가지고 만지면서 했을 때, 그때는 이제 트위치가 그렇게
아주 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큰건 아니거든요. 이미 그때부터 이제 막 대도서관님 이제 막 아프리카에서 나오고 풍월령님도 이제 막 아프리카에서 이제 트위치 이렇게 막 옮기고 그러시던 때일 테니까 그렇게 건 아닌데 어쨌든 그때는 오메시발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자면은 오메시발이 아니라 오메시발 오메시발이 잠깐 큐가 아니라 뭔데 어쨌든 오메시발이 금지어가 아니었는데 이제 알다시피 나이트봇이라는 싹둑 이런 데서 이제 여러 금지어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그러니까 누적이 된 거죠 드디어 데이터 누적이 돼서 오메시발이 욕인 거를 이제 인식을 하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제 아이디가 욕설이 되고 그러니까 아 저는 그러니까 제 아이디가 원래라 사실 여러 좀 바뀐 거긴 한데 어쨌든 TJ 사구육일은 아빠가 저한테 이제 아이디를 만들지 못해 하니까 아들이 아빠가 이제 부여해준 아이디고 네좀 어쨌든 인생 최초의 아이디는 이거였어요. QHWH 보조라는 아이디죠. 스타크래프트 이제 배틀넷 들어갈 때 아이디가 필요해서 보조. 그때부터 이제 서포팅의 성향이 강했네요. 강했죠. 보조로 시작을 해서 이제 아빠가 이제 저에게 보여준 TJ49 태준 4961을 이제 우리 집에 이제 전화번호 뒷자리인 거죠. 이거 하고 그러다 이제 여러분들은 요즘 학교는 안 그러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제 컴퓨터가 막 보급이 되고 라이센스를 부여하던 때다 보니까 이제 막 학교에서 이제 아이디를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뭘 만들어 무슨 아이디냐면은 여러분들은 모르시지 모르겠는데 검색 엔진이라는 말 아세요? 그러니까 이중에 검색 이런 플랫폼 있잖아 이런 플랫폼 구글이란 플랫폼 이제 네이버란 플랫폼 그리고 이제 라이코스라는 플랫폼 이제 라이코스는 플랫폼이 아니라 검색 엔진이지 어쨌든 구글 같은 경우에는 무슨 랭크 페이지의 랭크 엔진으로 이제 검색을 이렇게 띄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렇게 검색 엔진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 검색 엔진이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뭐랄까 피카츄 검색을 하면은 피카츄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근데 옛날에 야후 때 검색을 했단 말이지.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그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검색해서 그 정보를 정리해서 발표하기. 그러니까 발표하기는 이제 그때 현장에서 할 거고. 수업날 거고 조사해서 정리해 오기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PC방 가서 컴퓨터에 딱 앉아가지고 이제 A4 딱 꺼내서 펜 들고 피카츄를 검색했단 말이지 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때 검색했던 엔진이 뭐였는지도 기억나. 야후 코리아였어요. 딱 했단 말이야. 했는데 막 클릭을 했단 말이야. 막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이제 막 들어갔는데 세 번째 거 눌렀더니 성인 사이트 연결이 된 거야. 젤나가 막 없어서 성인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와 이제 악성 코드라 해야 되나? 계속 팝업이 되는 거야. 19막그19 어쩌고 저쩌고 19 어쩌고 저쩌고 어떻게? 막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내가 이제 막 이제 뭐야 이렇게 여러분 있어요. 아, 너무 거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있잖아요. 피카츄 해가지고 뭐 검색 결과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좀 느낌이 그때는 탭이란 개념이 없었거든요. 있었었나? 있는데 못 썼나? 어쨌든 여기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하는데 검색 결과하고 이제 막 이렇게 검색바, 그러니까 검색 글 쓰는 바,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쪼로로로로 이렇게 있고, 또 쪼로로
또 쪼로로 했는데 탁 눌렀더니 이제 어? 이제 막 19가 막 작은 페이지들이 하면서 막 이게 어? 19 이러고 막또 페이지 바로 뜨면서 또빡 떠가지고 이렇게 빡 떠가지고 막 떠가지고 갑자기 또 여기 어그 그리는 건좀 적절하지 않겠다 그래 19 해가지고 이렇게 막 팍팍팍팍팍팍 이렇게 막 계속 쳤단 말이지 계속 그래서 내가 어린 마음에 너무 놀라가지고 19잖아 19하면 나쁜 거였다고 초등학생 1, 2학년의 나이에서 내가 8살, 9살인데 19가 또 어머 씨발 이건 너무 큰 잘못 아니야 하면서 막 호다닥 X를 누르는데 눌러도 계속 나와 닫건데도 막 계속 나와 툭툭툭 이 조그만 페이지들이 그래서 너무 놀라서 컴퓨터를 껐다 켰어요 컴퓨터 껐다 켜고 그 한번 껐다 켜고 다시 검색을 해서 다음번에 어? 여기 이제 줄인 거 알았으니까 요걸 눌렀는데 또 19야 뭐예요 이게 다 성인 사이트에서 어떻게든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그냥 연관 검색어를 겁나 이게 피카츄 뭐 라이츄 이런 거싹다 적어 놓은 거죠 이제 지금처럼 이제 검색 기능이 다양하지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을 때 이제 뭐 구글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페이지 이런 거 들어가서 이제 얼마나 이제 시간을 보내는지라든지 뭐 그런 거를 여러 가지 통계를 해가지고 랭크를 내서 이제 가장 이 검색 단어와 맞는 거를 이렇게 랭크를 매겨가지고 띄워주는 방식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야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냐? 아 그래 뭔 여기까지 뭔지 알았어 그래서 학교 초등학교 3학년 때 3학년 1학기야 나 기억을 한단 말이지 왜냐면 기억할 만한 게 별로 없는 인생이라서 어쨌든 그래서 학교에서 NDS, OCS 해가지고 이제 아이디를 했단 말이지 여기 뭐 이제 학년 번호 우리 제 나이 때는 그래도 30몇번35 37까지는 있었거든요 우리 앞에 연도에는 40몇 번까지 있었을 거고 제 뒤에는 이제 30번대가 사라지고 20번대가 사라지고 있는 추세죠 마침 신세계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이들을 만들어 줬는데 이제 오메시발은 이제 그 EID 전에 EID 뒤로 만든 거거든요. 미스터 레드럼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거는 소년탐정 김전일이라는 이제 추리 만화에서 나왔던 거 이제 거거든요. 이제 어느 부자 미스테리 이제 뭐 어쩌고 해가지고 뭐 어느 성의 성주인데 성주라니까 좀 표현이 이상하네. 그러니까 성을 가진 부자인데 이제 미스테리 쇼를 한다고 이제 유명한 탐정인 당신에게 당신을 초대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김전일 일본 이름으로는 긴다이치 하지메죠 김전일이 초대를 받아서 갔단 말이야 갔는데 이제 여러 가지 아마 밀라빈형 살인 사건인가 케이스가 그걸 건데 그래서 아닌가 밀라빈형 아니 어쨌든 이 미스터 레드럼이 거꾸로 하면은 잠깐만요 거꾸로 하면 뭐냐 거꾸로 하면 머더가 뭐야 살인이죠 살인의 영단어 이제 뒤집은 형태인데 요즘은 이렇게 쉽게 안 해주죠 요즘 추리 만화 추리 드라마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스펠링을 섞는 그 기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머더를 그냥 단순하게 뒤집은 게 레드럼인데
아, 소환. 아, 나도 그 소환으로 재미 좀 봤어. 그 뭐더라? 육소환, 아니, 삼소환, 육요들 해가지고, 베이가 억을 끌려는 거, 그거, 소환몹으로 싹 그거 보내고 했어. 그래서 월더 해가지고 이거를 막 이런 식으로, 유를 바꾸고, 밖으로, 그리고 알을, 이런 식으로 넣고, 인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거를 이러면 되는데 단어가 그거 하죠. 근데 이거를 또막그 어떻게 해가지고 또 파악을 하는 방식으로 요즘은 추리만화 추리 드라마가 이런 식으로 또 합니다. 그래서 멀더를 하다가 바꾼 게 이제 오메시발이었지. 바꾸 이거 머더하고 오메시발 주로 썼던 게 우리 워크래프트 3 배틀넷에서 쓰던 건데, 야 초등학생은 스타크래프트 배틀넷에서 놀고 고등학생은 워크래프트 배틀넷에서 놀고 블리자드 없이는 살 수가 없었던 몸이구만. 어쨌든 오메시발 이렇게 쓰다가 나중에 저 닉네임이 됐는데 이제 욕설이 됐단 말이죠, 트위치에서. 그래서 트위치에서 욕설이 돼서 아 어쩔 수 없지 하고 바꾼 아이디가 아빠가 부여해준 제 아이디인데 익숙하니까요, 자주 써서 네이버에서 이제 그니까 이 기본 디폴트 메일도 이제 이걸로 쓰고. 참고로 학교에서 만들어줬던 이제 단체로 같이 만들어줬던 아이디는 한미르, 한메일입니다. 한메일이라고 파란에 흡수합병 당했다가 지금은 이제 서비스 종료했죠. 이게 파란. 아, 포털, 네. 그래, 한미르랑 통합을 했어요. 서비스 종료. 네. 그래서 다음이 일부 또 인수를 했어요. 메일이란 거를. 메일과 블로그는 이제 한메일과 티스토리로 이전. 어? 한메일? 한메일 없지 않나? 하하. 어쨌든 그렇습니다. 파란 한미르 한미르 한메일 잠깐만 한메일이랑 다른 건데 한미르 이건 내가 가입했던 건가? 한메일 다음 메일에 인수합병 된 거죠? 한메일 좋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 제 아이 유튜브를 왜 이렇게 좀 뭔가 더러워 보이냐 음란해 보이냐 뭔가 별로. 이제 확정을 지었습니다. 제 유튜브의 아이 이름은 오메 게임 채널. 오메 시바를 적을까 했는데 욕설을 또 적기는 우리 구독해주신 분들께서 갑자기 얘가 욕을 한다 생각하실까봐. 그리고 오메 시바는 초창기 말고는 어차피 아무도 모르잖아. 오메 시바 하지 말고 그냥 오메 할게요. 그 뭐냐 유튜브에 오메 치면은 오메가 안 나와요. 외국인들 나와 오메 하시는 뭐 말들 많은데 일단 저는 안 나오고 그래서 오메로 바꿨는데 또 누워 계시더라고. 와 정말 슬픕니다. 오메 시발 고등학생 때부터 쓴 건데 어쨌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뭐 나올 일은 굉장히 별로 없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진행을 하게 된 이유가 푸념하려고 방송을 지금 다시 켠 거고요. 푸념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또 원래 푸념까지 올 생각은 아니었는데 이제 피아노 하루님께서 이제 막또 하는 거 보니까 아, 좀 슬프더라고, 내가. 그러니까 뭐가 슬프냐면,
뭐가 슬프냐면은 그 뭐랄까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아 지금 말이 너무 지금 여기랑 지금 이렇게 토크한 거랑 너무 많은 다르게 진행이 돼가지고 원래 이걸 같이 진행하려고 틀은 건데 다르게 진행이 돼가지고 귀찮게 됐네 이게. 어쨌든 이제 이 노래를 틀게 된 이유가 동영상 편집을 할때이 노래를 좀 삽입을 하고 싶은데 뭐랄까 삽입을 했는데 그러니까 돈 달라고 하면은 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잠깐만 이거 너무 크다. 이게 내 귀에 너무 꽂혀. 미치겠다. 집중이 돼 노래. 그러니까 이 노래를 쓰고 싶은 이유는 뭐랄까 사실 만화 제가 너무 때 참고로 이니셜 D를 안 봤어요. 그리고 난 자동차 운전하는 만화는 안 슬램덩크 이런 만화 전혀 안 보거나 같은 게 좋아하지도 않고 추억도 없어. 노래는 뭔가 추억이 있어. 분위기랄까? 어쨌든 이 노래를 쓰고 싶은 이유는 박자감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지만 노래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추억이 저작권자랑 어떤 협의도 안 했는데 저작권자가 수익을 받는 방식으로 그냥 냅두면은 저야 땡큐죠. 땡큐인데 저작권자께서 이제 동영상을 차단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아, 너 동영상 내려. 내려진단 말이죠. 왜냐면 저작권자니까 유튜브에서 내려가면 내려져요. 아쉬워요. 영상 편집 되게 힘들거든요. 이번에 김도님 팬카페에서 본 건데 내 유튜브 계정이 로그인돼 있어가지고 라이브러리에 들어왔는데 틀어도 되나? 저작권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번 끝이 나가고 이렇게 여러분 만드는 게 요거 4중 4분할 화면이잖아.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고 거슬리거든요. 특히 지금 이거 영상들이 이게 지금 각기 돌고 있고 지금 보시면 이거 반복하고 있잖아. 반복 요건 지금 그냥 룩을 위해서 그냥 긴 구간 반복하고 있는데 요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멘트 이런 걸 살려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뒤에 동영상들을 잘게 자르고 필요할 때 필요할 때 이렇게 남기고 그러니까 이걸 다 조절하신 건데 더 이제 어메이징 하신 거는 이 각각의 슬라이드 노드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이 짧은 이미지에 음역이 지금 다 각기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왜 어썸하고 엄청나게 고된 수작업이냐면은 잠깐만요. 일단 제가 지금 쓰는 동영상 프로그램이 다빈치 리졸브라는 무료 프로그램이에요. 이제 곰플레이어 쓰려다가 좀 너무 느리고 사실 좀 여러 가지 제한도 있고 좀 아쉬운데 좀 무료 프로그램 좀 찾으려다가 첫 번째로 찾았던 거는 베가였다가 베가 30일 쿠폰이 그러니까 이거 베가는 30일 체험판을 가입을 하면 이제 트레일 버전을 쏴주는 방식인데
보세요. 이게 원래 내가 이제 편집을 하려고 지금 보고 있는 내 동영상들인데, 여기서 이렇게 다섯 개를 이렇게 끌어와야 돼.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편집을 위해서 약간 화질을 조정한다는 그건데, 이런 거는 여러분 잭피디라는 이제 유튜브 이제 콘텐츠 아 내가 다른 채널을 광고하고 앉아있네. 아 근데 제가 보고 배우는 채널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보고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잭피디라고 검색하시면은 네 이렇게 계셔요. 그래서 여기 재생목록에서 이제 다빈치 리졸브 영상 강의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지금 편집을 안할 거야. 지금 원래 지금 블로그 먼저 멘트를 쓰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좀 멘탈이 흔들려가지고 한탈하려고 지금 블로그 글 쓰고 있어가지고 지금 편집 안 해. 그래서 지금 이 노드를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동영상 하나를 갖고 오면은 지금 동영상 쓸데없이 길어가지고 지금 로딩 키네요.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해요. 뭐냐? 아. 자, 이러시고 잠깐. 아, 나 이거 어떻게 지우는지 몰라. 아 이거 어떻게 지우는지 몰라 진짜. 아잘 몰라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동영상이 있는데 지금 이게 타임라인이란 거고 영상에 이제 하나의 이제 그러니까 이 비디오 라인과 오디오 라인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 근데 내가 이거 만드는 방법을 베가로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아직 다빈치 리졸브는 모르는데 어쨌든 이걸 하려면은 잠깐. 내가 지금 이거 뭘 끌어온 거야? 잠깐만요. 10월 25일 이거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려면은 두 개를 끌어온 게 아니라 아, 야, 이거 크기를 더 줄여야 되는데. 잠깐만요. 아, 네 개. 네 개의 동영상을 이거를 이제 화면 분할을 또 따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좀 편한 방식은 아니거든요. 따로 좀 이게 뭐야 우리 아마추어 준 프로의 이제 영상 편집의 프로그램 프리머리 그 이제 어도비에서 제공하는 그거 하고 이제 베가가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지금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면은 지금 요세 가지의 사운드를 그거 동의가 이제 출력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운드가 안 나오니까 이제 하나를 지우겠죠. 뭐 하나를 날린다 치고 뭐야 잠깐만요. 요거 왜요 소리 아씨 로딩이 안된 거구나. 그래서 하는데 요거는 그냥 이제 박자 이런 거를 그러니까 손본다 치는데 요거는 사운드 노드 사운드를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다 이렇게 초핑 잘라요. 해가지고 이걸 또아 솔직히 이거는 그거였겠다. 이건 따로 그냥 그러니까 반복 구간을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저 이 빡빡을 되게 이걸 일부러 이거 보이스 이제 또 조절하시겠죠? 보이스 조절을 오디오에서 막 이제 이런 거로 막 이제 손볼 거 아니야. 미치겠네. 이걸 다 소리를 이렇게 편집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걸 다 이렇게 편집을 했을 거 아니야. 이 구간을, 물론 이제 지금 좀 동일 구간이 있어서 그좀그 전체 길이에 비해서 전체 길이가 이제 원래 작업 양이니까 3분의 1이었는데 그럴 거예요. 왜냐면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했을 거니까. 근데 그한 블럭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안녕. 이제까지 자 수고하셨습니다. 아, 옥토버입니다. 이런 식으로. 동영상 내기하니까 겁나 시끄럽네. 아, 근데 시장바닥 온것 같네. 어쨌든,
이럴 거란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해보자면 지금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배가 나도 배가로 배워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이걸 또 이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아이씨 귀찮겠다. 인스펙터 열어가지고 이제 줌을 이걸 손보던가? 줌을 손봐서 했을 건데. 아니야. 줌을 손보는 게 아니야, 근데 이건. 봐봐. 맞아, 이런 식으로 해서 했을 건데. 어? 지금 뭐야? 뭔 짓을 한 거야? 왜 어디 갔어? 영상 둘 다. 엄마. 아 지금 영상 진짜 하나로 지금 그거 해버렸네. 어쨌든 지금 대단한 수고를 지금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수고를 했는데. 그래서 그 수고에 이렇게 해가지고 동영상 이제 브금을 이렇게 넣을 건데 영상 차단당하면 내가 얼마나 멘탈이 힘들겠어. 그리고 이게 영상 차단이란 게 그냥 갑자기 바로 딱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잘 생각 없어요. 나서는 막 그냥 차단을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크면 좋겠죠. 근데 크면 좋은데 다 컸는데 이제 차단이 되어 버릴 수도 있단 말이지. 이제 열심히 막 힘들게 만들었는데 이런 것처럼 힘들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냥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영상 편집하려니까 좀 멘탈이 좀 흔들리네요. 아, 조용히 하세요. 그래서 동영상 편집 쉬운 게 아닌데 이렇게 또. 네, 계속 버퍼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와이파이라 그래요. 문제는 랜선 연결했을 때도 이 모양이란 거지. 좀 스트레스야, 여기. 보니까 인터넷이 비대칭형이더라고. 업로드랑 다운로드 속도가 달라. 걔 막장 에바야. 인터넷 속도 측정. 하면은, 속도, KT, 부산. 500메가. 이게 측정을 다운로드를 하면 측정하고 있습니다. 300이 정도인데 오늘은 좀 속도가 빠르네. 다운로드 속도가 이제 조금 더 빠를 거야. 한 300, 업로드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400. 속도가 좀 좋을 때네. 저번에 안 좋을 때는 280에서 한 300이었는데 어쨌든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운로드 속도랑 업로드 속도가 비대칭이라서 약간 좀 그니까 버퍼가 있어요. 핑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측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거 랜선 기준인데 문제는 랜선 연결했을 때 속도 안 나온다. 이제 이러고 보시면은 이 모양이라고. 이 모양. 나 지금 200 얼마하고 300 얼마. 랜선 연결했을 때도 그랬거든요. 랜선 연결했을 때 측정 안 했나? 이제 랜선 연결해도 버퍼가 있다고 저번에 말씀해 주셔가지고. 스트레스. 여튼 그래서 동영상 편집이라고 쉬운 게 아닌데.
그래서 유튜브 보다가 아니 위가 아니라 피아노 치는 하람님의 동영상을 봤는데 링크가 그 저번에 이거 버스킹 이거 말고 짱구의 그거 어딨냐? 이거 자 이거 공 복사 왜 이게 일본어로 소개되고 있냐? 이거 이건데 한국 채널인데 왜 일본어로 나오지? 이거 어쩐지 일본 댓글이 겁나 많더라. 어? 어쩐지 일본어 되게 많더라. 일본 일부러 좀 포커스 맞추고 업로드 했었나 보네. 보면은 되게 준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지금 보시면은. 어떤 말인가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왜냐면 힘들게 찍으신 거 아니에요, 이거. 좀 그렇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두셨어요. 길거리에서 즉석에서 받으신 거 같은데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몇 가지는 수동으로 손 보신 것 같은데. 평소 좋아하기도 하고, 평소 좋아하기도 하시고, 치기도 하신다는 의미겠죠. 이러한 점은 다른 동영상에서도 보실 수 있어요. 뭘볼수 있냐면은 이제 요거 5분짜리 동영상인데요. 그래도 되게 재밌게 잘 봤습니다. 추천드릴게요. 아, 내 동영상은 볼거 없고 남의 동영상만 칭찬하고 추천하네. 보시면 휴대폰 옆에 저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렉 피아노 컨트롤러 그런 거 같아요. 악보랑 세팅이 저장되어 있는 같은데 미리 준비를 해 두신 여러 가지가 보이잖아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에이, 왜 이걸 쓰게 됐냐면 사실, 이거 보고 제 어릴 적 이제 기억 한 조각을 적기 위해서 이 과정을 하게 된 거랍니다. 짜잔, 두둥탁.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두둥탁 음원을 다운로드 받아놨답니다. 어딨지? 소리. 짜잔. 아, 마법소사. 물론 만들라면 만들 수 있겠죠. 뭐냐면은 우리 음원 프로그램 있잖아요. 맞다, 이번 삭제했구나. 맞아요. 음원 프로그램으로
만들려면 만들 수 있겠지, 힘들게. 또, 똥, 다. 네, 좀, 박자 약간 좀 다르게 해서. 너무 똑같으면 그거 할거 아니야. 그냥, 그걸 걸릴 거 아니야. 저작권. 너무 똑같을 수는 없을 건데. 왜냐면 기기, 유튜브 그게, 기계가, 이거 보시, 이런 파형을 다, 그거니까 해서 하는 거라서 지금 우리 저 두둥탁 소리 요거 잠깐만요 이거 뮤트 이게 바로 못해요 왜냐면 여기서 이걸 저장을 해야 돼서 이렇게 해야 되니? 그러네. 두둥탁도. 두둥탁은 왜안 돼? 시드라이브, TJ4961, 데스크탑, 소리. 야, 이거 왜안 돼? 응? 이 동전 소리인데 이거 왜안 되냐? 방금 빨간 거 뭐냐? 두둥탁 왜안 되지? 왜뭘 벤 당했니? 그럴 수가 없는데? 나가고 이해가 안 뭐야? 다 뮤트했는데 어떻게 소리가 나? 있을 느낀 게 피아노 잘 치는 거 하나로도 콘텐츠이지만 근데 그건 솔직히 후발주자 아니 그러니까 선두주자 아니겠어요? 대도서관님처럼 이제 처음에 유튜브에 진입을 한 사람들 피아노 하나로도 하나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피아노 잘 치는 것도 물론 컨텐츠고 정말 좋은 건데 피아노 외적인 것도 이렇게 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을 좀 아, 글쓰기 귀찮다, 다시. 아, 근데 귀찮으면 안 되죠. 할거 해야지. 좀, 계속 글쓰는 연습을 해야지. 아, 피아노 외적인 것도 잘하면 더 좋다. 그걸 맞자고. 하면 더 좋다는 점. 이런 일렉 피아노 같은 거 어디서 따로 교육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동영상 편집 이런 거
편집을 배우기가 마냥 쉽지 않네요. 말이 좀 이상한데 사실 지금 내가 여기서 전개하고 싶은 거는 내 어린 시절에 내가 피아노 배웠는데 피아노 왜 접게 됐는지에 대한 에피소드를 말하고 싶은 건데 이상한 품평 이거 뭐야 이상한 지금 이상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어. 잠깐만요.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전개할까? 사실 지금 이 내용, 이앞 내용과 내가 진행을 할 내용의 연관성은 피아노 하나밖에 없는데. 말 너무 거지같이 하고 있어. 너무 못하고 있어, 말을. 이런 식으로 해? 말이 뭐. 아, 진짜. 노력. 준비에 대해서 감탄을 하면서 동시에 제가 어릴 때 배웠던 피아노가 떠오르네. 어릴 때 엄마가 배우라 해서 피아노 학원에 가서 피아노를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딱 1년. 딱 1년 지나서 학원에서 엄마들 불러서 얼마나 잘하게 됐는지 자랑하는 콘테스트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모임 같은 걸 열었어요. 엄마는 기대를 품고 바쁜 와중에 오셨는데, 아니 세상에, 비싼 돈 들여서 학원 보낸 아들이 아직도 피아노에 도를 못 잡는 것입니다. 그 길로 엄마는 피아노 학원을 끊었다고 합니다.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잘 치기는 했었다고. 저는 그런 기억은 잘안 나고 그냥 피아노 학원 가면 늘 막막했어요. 왜냐하면 도를 못 잡았어. 도를 못 잡았어. 도만 잡아주면 피아노를 칠수 있는데. 이거도 도 같고, 저거도 도 같고, 다르게 말하면 이것도 도가 아닌 것 같고, 저것도 도가 아닌
아닌 거. 나름 열심히 연습했던 기억은 나는데, 항상 시작인 도 찾기가 안 돼서. 어쨌든 시작인 도착기가 안 돼가지고, 되게 뭐랄까. 짜증이 났지. 왜냐면 돌을 못 잡겠는 거야. 그리고 이제 돌을 잡아주고 가잖아. 근데 이제 치다 보면은 한 번씩 어긋난단 말이죠. 근데 어긋났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쏘를 쳐야 되는데 판지 렌지, 그러니까 란지, 그러니까 잘못 친 거야. 알겠어. 그러면 이제 되돌아가야 되잖아. 머릿속이 이거다 적었는데. 그리고 잘 치다가 한 번씩 삐끗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쏘를 쳐야 하는데 이거 쏘리 아니라 라인 것 같은데, 아니 파인가? 이러면 다시 도에서 찾아 올라가면 되는데, 문제는 돌을 못 찾아서 삐긋 난다고 생각하는 순간 연습이 불가능함. 또 골에 제대로 쳐야 한다는 생각에 도안 잡히면 연습을 진행 불가. 그래서 도를 못 잡아. 1년이나 배웠는데 도를 못 잡아서 엄마가 피아노 학원을 끊었던 기억이 급 났네요. 동영상 편집으로 현타 오면서 유튜브 이것저것 보다가 피아노 연주 듣고 그때 기억 떠올라서 적어본 거임. 자, 이겁니다. 끝. 피아노 학원 끊은 썰. 피아노 학원 끊은 썰. 끝. 좀 그렇습니다. 짜잔. 돈 세이브. 그렇습니다. 짜잔. 바이바이.